이어서 호스피스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보면 그죠. 그 우리 말기 한우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다들 한결같이 남은 분들 걱정을 하시죠, 그죠. 하고 그 미안함들, 특히나 가족들한테 미안함들. 거기에는 우리가 존재하는 온전히 이제 존재하는 삶을 사는 공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추구하는 삶이 아니다. 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없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죠, 그죠? 시한부 보통 이제 21일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두 번 울게 되죠, 그죠? 호스피스 센터로 자기 가족을 이제 말기 한우의 가족을 모시고 들어올 때 한번 크게 울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임종실로 이제 침대를 옮길 때 두 번 우는데, 그죠? 다들 거기서 세상에서 보지 못한 어떤 그 유토피아라 그러죠, 그죠? 천국, 그 극락을 보았다. 여기가 극락이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데인 줄 알았더니만은 호스피스 센터가 극락이더라. 왜냐하면 거기 있는 분들은 뭘 모아야 될 필요도 없고, 그죠? 경쟁을 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일상에서 가장 사소한 것들이 가장 귀한 시간이 되는 어떤 시간들이죠, 그죠? 저녁을 먹고 동네길을 산책했던 그런 어떤 시간들, 그리고 반려동물의 어떤 그 털을 쓰다듬어 줄 때 어떤 그런 시간들, 화분의 어떤 화초를 갖다가 보고 또 거기 정성을 들이고 햇빛에 놓아주고 했던 시간들, 가족끼리 동네 앞 마트에 가서 어떤 장을 봤던, 음식물을 샀던 그런 시간들, 이제 그런 시간들 같이 할 수가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초창기에는 그 호스피스가 이제 우리나라도 크게 그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도 지금은 많이들 자리 잡아서 이제 가시는 분들의 어떤 그 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죠?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남은 가족들의 어떤 그 애도 문제를 갖다가 살피죠, 그죠? 뭐 일부 호스피스 센터들은 떠나보내신 후 1년 동안 가족들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관리를 해줍니다, 그죠? 엽서도 보내주고 소식지도 보내주고 한 번씩 전화도 보내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병원으로 초대해서 자만 어떤 만찬 같은 것도 이제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만 하면은 죽음 자체의 또 두려움이, 막막한 두려움 거라 생각하는데, 그죠? 뭡니까? 가장 큰 거는 이별입니다, 그죠? 부처님 역시도 어떻습니까? 그 사문육안을 하시고, 그죠? 동남, 동남서북문을 이제 다 둘러보시고 도병사를 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사문, 출가 사문을 만났다, 그죠? 그리고 나는 생사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나도 이제 어떤 사문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죠, 그죠? 정반왕이 숫도다나 그 부친 대왕에게 말류함을 뿌리치고, 그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부왕이시여, 만약에 노병사를 갖다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게 해줄 수 있다면은 저는 출가하지 않고 왕자의 자리를 통해서 어떤 그 나라다선 자리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저한테 해주실 수 있다면은 노병사와 에벨리고를 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반항이 그를 대답을 하죠. 그런 일은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저는 출가를 하겠습니다. 해서 사문의 길을 가게 되었죠,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행을 통해 가지고 고행을 이제 얻을 게 없다는 걸 알고 우유죽을 이제 얻어 드시고는 다시 오비구를 찾아가 가지고 생사를 해결했다고 말씀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건 이게 무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없다는 것, 내가 없다는 오온의 어떤 실체들, 오용락의 실체들, 육근과 그죠? 육경과 그죠? 육식들, 12처 18계들이 다 허망하다는 걸 갖다, 그죠? 그걸 통해서 내 몸 자체도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가 없다, 그죠? 어떻게 보면 소화가 더 빨리 되어라 몸에게, 그죠? 머리카락이 좀 더 빨리 오늘도 좀 더 빨리 자라가 1cm만 더 자라다오. 그리고 발톱 보고 이제 뭐 오늘은 내가 뭘 좀 해야 되니까는 한 달 동안은 발톱 안 넣자 좀 자라지 마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내 몸인 대로 내 몸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내 몸이다 할 수가 없는 것들이, 그죠? 특히나 이제 종교 심리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 심리학이 그 심층 심리학을 이제 주로 하게 됩니다, 그죠? 무의식을 많이 다루게 되죠, 그죠? 현대 심리학들은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들 통계치 수치를 해가지고 어떤 그 범주를 정합니다, 그죠? 종교와 어떤 심리학 그리고 철학 어떤 비슷하고 공동 분모가 있으면서도 어떤 특징도 있을까라는 어떤 물음들이 있죠, 그죠? 철학은 보면은 이제 그 논리도 언어의 논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의를 합니다, 그죠? 언어의 논리성을 가지고 이성적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거기 논리에 따라서 탑을 어떻게 쌓아 올라가는 것이죠, 그죠? 심리학은 어떻습니까? 또 범주를 정하죠, 그죠? 범주를 정해가지고 A그룹, B그룹, C그룹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A그룹 사람들은 특징이 뭐 이렇고 이런 성향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좀 조금 쓸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 같은 어떤 그 친구 룸메이트가 있는데, 그죠? 그 옆에 친구는 그 코감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죠? 코감기 굉장히 심하고 나는 목이 따가가지고 콧물 안 나온대, 그죠? 목이 이렇게 침을 삼킬 수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앞에 병원을 갔습니다, 그죠? 같이 가서 처방을 받고 나와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찾은 거 똑같은 약입니다, 그죠? 물론 뭐 목에도 듣고 뭐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뭐 같은 바이러스라 가지고 코에도 듣고 하지만 조금 이제 쓸쓸하죠, 그죠? 나만의 약을 어떻게?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몸입니다, 그죠? 체득이고 자기가 사는 어떤 삶을 이제 종교라고 하고죠. 철학은 두뇌에서 어떻게 보면은 언어의 논리를 가지고 두뇌의 유희죠, 그죠? 그게 내 삶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죠? 물론 종교도 100% 이제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종교인들이 뭐 몇이나 되냐라고 뭐 반문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까워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어떤 그 관념의 유의가 아닌 거죠. 심리학이라는 그 범주를 통해 가지고 뭐 그냥 그룹화 시켜버리는 그런 것들도 사실 맞지 않죠, 그죠? 그래서 종교는 어떻게 보면 그 각각 개인들의 어떤 경험들을 갖다가 굉장히 소중히 여겨 줍니다, 그죠? 그 중에 이제 그 심층 심리학을 사회 심리학으로 이제 끌어당겨는 대표적인 학자가 뭐 근데 현대에 있죠. 현대에 로버트 제이 리프트리라는 미국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죠, 그죠? 우리 이제 특히나 대량 학살 같은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죠? 우리나라 6.25에도 이제 참여를 해서 공군에서 뭐
잠시 이제 그 머물렀던 기간도 있고, 특히나 이제 일본에서 그 히로시마 문폭을 통해 가지고 그 생존자들의 어떤 심리, 그냥 걸어다니는 시체들이라고 이제 묘사하는 그분들이 어떻게 다시 삶으로 연결되어서 나오냐를 갖다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홀로코스트, 그거는 어떤 그 대량 학살 문제죠, 그죠? 어떤 전쟁이라는 것도 뭐 1대1의 어떤 그 바로 내 앞에서 이제 같이 어떤 싸움들이 있으면 그죠? 이거는 진짜 뭐뭐 그런 어떤 인간적인 면이 그래도 조금 있죠, 그죠? 뭐그 부분도 전쟁이 어떻게 인간적일 수 있냐 싶지만, 그죠? 우리가 그냥 보통 하나도 몇만 명을 갖다 사상시키는 어떤 그런 시대에는 아무런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죠? 잘못했다가 자기가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통 하나도 사장을 했으면서도 어떤 그 감각이 없죠, 그죠? 자기가 살인자라는 어떤 감각도 없는 어떤 그런 시대가 이제 원폭 시대라고 하면서, 그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냐? 그래서 그런 어떤 패턴들을 이제 감정의 중지, 심리적 차단, 심리적 마비 뭐 이렇게, 그죠? 단계를 거쳐서 이제 사이킥 오프닝 업으로 이제 심리적 열러제침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또 인간은 근원적으로 이제 불멸을 추구하는 존재다 해서, 그죠? 죽음 이후에도 뭔가 계속 남기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정신분석학의 대표적인 어떤 프로이트는 인간의 환상이고 망상이라고 말하고, 뭐 마르크스 역시도 그런 대표적으로 이제 종교를 비난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죠? 니체 역시도 유명합니다, 그죠?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이는 종교의 시스템이 뭡니까? 우리 보다 어떤 전치사라는 어떤 그 단어의 품사 속에 조금 더 발달한 게, 영어가 전치사가 우리보다 더 발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욘드라는 단어가 있고 이제 비트윈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비욘드라는 거는 이제 넘어선다. 그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비욘드 A and B라고 하면은 A와 B를 넘어서서 그러면 A와 B를 다 포괄하는 거죠, 그죠? 비욘드 굿 앤 이블이라 그러면 이제 선과 악을 넘어서서, 그러면 선과 악을 넘어선 제3의 경지, 선과 악을 다 포함한 어떤 경지가 되는 거죠, 그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윈이라는 또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죠? 비트윈 A 앤 B라 그러면, 그죠? A와 B의 사이, 그 사이라는 개념도 되지만 가운데 중자. 근데 우리들이 뭐 이렇게 중도나 뭐 중국의 어떤 한자 중을 이해할 때 어떤 센터라는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죠? 중이라는 개념은 전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마치 그 화살 촉이 수박 하나를 관통해 나갈 때, 그죠? 그 껍질부터 속을 뚫어서 반대쪽 껍질로 이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깃털 속에 묻은 것들이 수박 전체의 어떤 구성의 성분들이 다 묻어 있죠, 그죠? 그게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 부분만 이제 중자라고 알고 있는 게, 그게 한자의 의미가 아니고, 그죠? 그런 개념에서 이제 그 아테네 학당이라는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과 한 그림에 이제 시대 순으로 같은 시대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한 그림에 그려놓은 게 이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죠, 그죠? 거기 보면은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중간에 나와 있는데, 그죠? 플라톤은 이제 하늘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 땅을 향해서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꼭 유일신앙과 어떤 그 불교, 어떤 인도 쪽 어떤 종교를 갖다가 가늠하는 상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걸때 유일신, 그 창조신한테 이제 의지하고 거기서 어떤 출발점, 모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어떤 플라톤 철학적이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적은 이제 지상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말고 다른 게 있냐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유일신앙을 할 때는 그 창조주가 있죠, 그죠? 창조주는 스스로 창조된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조주의 어떤 그 창조주도 그러도 그러면은 창조주도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창조를 창출시킨 어떤 또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어떤 걸 쓰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반면에 이제 인도 종교 쪽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브라마 사상이 있죠. 그죠. 아트만이 있고 그죠. 그건 꼭 세포 분열과 같아가지고 하나의 세포가 이제 분열해가지고 총 아메바 같이 뭐 이렇게 집신벌레는 거죠. 단세포 동물이 단세포 동물이 이제 세포 분열해서 개체 수를 늘립니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인도 철학이나 사상 종교 쪽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봄알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뭐 세포 이야기가 또 나왔으니까 많은데 그죠.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 정도 있다 그럽니까?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말했을 때 60조 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죠? 뭐 더 정확하게는 이제 만약에 70kg에 170cm에 20대 남성이면은 68조 개의 이제 세포가 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체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포가 뭡니까? 박테리아 세포입니다. 그죠? 38조 개가 박테리아고 그죠? 나머지 30조 개가 이제 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어떤 세포들인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거 이제 적혈구 세포들이다 그죠? 그 세포가 이제 그 매일매일 이제 죽죠 그죠? 우리 몸에서 죽습니다 그죠? 죽고 또 세포 분열 통해서 다시 이제 태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죽은 세포들이 우리 몸 밖으로 딱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아 나 죽었어 하고 뭐 장례식을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다 이제 해체돼가지고 다른 어떤 그 세포의 어떤 구성 요소들도 다 흡수되어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윤회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사실은 그죠? 그럼 우리 몸 안에서 유일한 세포, 모든 어떤 세포들을 관장하고 모든 세포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 세포가 없으면은 몸 자체가 이제 사멸해 버리는 오직 유일한 하나의 세포가 찾을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우주 속에서 신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죠? 모든 세포가 그죠? 유일한 하나의 세포가 될 수는 없지만 또 모든 세포가 나입니다. 그죠? 발톱에 있는 세포도 나고 그죠? 어떻게 두뇌에 있는 세포도 나고 그죠? 어떻게 종교적으로 보면은 좀 비유가 좀 그런데요. 그죠? 유치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그 발톱 세포가 이제 그 이렇게 성당에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한테 이제 뭐 주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머리카락 세포는 이제 뭐 사찰에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내가 부처다 그럽니다, 그죠? 그럼 어떤 우주적인 시각에서 어떻습니까? 다 같은 나라, 그죠? 그래서 애도 문제를 갖다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번져 나왔는데 이제 시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이제 직선적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죠? 쌓여져 가는 시간이고, 그죠? 그런데 그런 시간 말고 또 하나가 시간이 있죠, 그죠? 뭐 꿈속에서 시간 같은 거, 그죠? 유기체적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영원한 시간, 어떤 단위적으로 이제 매겨지지 않는 시간. 그래서 시계가 이게 그 시계 방향을 돌면서 쌓여져 가는 시간이 우리가 현상 속에서 사는 시간이라면 종교적 시간들은 유기체적 시간이죠, 그죠? 그걸 이제 인문학적 용어로는 이제 크로로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그죠? 그 쌓여져가는 직선적 시간 이제 크로로스의 시간이라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운명적인 시간 들을 갖다가 유기체적 시간을 갖다 영원한 시간들 알파 오메가가 만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갖다가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태어나는 거는 크로로스의 시간으로 왔지만 죽는 거는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간다 그러죠. 운명적 시간, 그죠? 꼭 이렇게 뭐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종이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만 이 직선적 시간 속에 우리가 이제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죠? 그 중간에 우리의 이제 삶이 있다, 그죠? 이게 소위 말해 가지고 뭡니까? 마틴 하이데거 말하는 이제 존재가 시간이라는 거죠, 그죠? 현상학의 가장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그 학자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뭐 실존주의에서도 언급되는 건데, 그죠? 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를 하면은 현상학과 해수학 그리고 실존주의는 배워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인문학 용어를 통해 가지고 종교를 이제 설명하고 불교 역시도 불교 전문 용어를 쓰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감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인문학적으로도 많이 이제 설명 하려고 합니다. 그죠? 지금 이 시간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죠. 그래서 존재는 존재인데 유한한 요 시간 속에 이제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죽음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언제인지는 이제 가늠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불확실성 속에 있고 그죠. 그런데 이제 종교를 믿는다는 거는 이걸 갖다 이제 메비우스 시간을 뚫어놓은 겁니다. 직선의 시간이 이제 알파 오메가가 만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나 가지고 끝없는 어떤 그 회전을 하는 시간이죠. 그죠? 우리 그 학교 때딸때 많이 해봤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 가닥씩 꼬아서 이제 풀을 붙이면은 이제 한 점을 찍어서 볼펜을 가지고 쭉 돌리면 이렇게 두 점이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원한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linear 직선적인 시간에서 이제 원한적 시간, circular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종교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모든 종교는 죽어도 당신은 우리 종교를 믿고 있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물론 어쩔 수 없지만 당신은 영적이라는 것으로 계속 우리 종교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부다께서 이제 가장 크게 부르짖은 게 뭡니까? 그죠? 이겁니다. 그죠? 나는 예나 지금이나 그죠? 한결같이 지금의 삶 속에서 고통과 그 고통의 소멸을 너에게 말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죠? 내가 다른 거 특별한 게 말한 게 없다. 그죠? 그냥 한결같이 지금 삶 속에서 그 고통을 보고 그 고통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걸 말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온에 대해서 이제 무상함을 가리키고 고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십니다. 그죠? 고가 이제 빨리어는 뚜까라고 그러죠. 뚜까 그죠? 뚜까를 갖다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그죠?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뚜까 having a full axle hole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퀴가 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덜컹덜컹 거려 가지고 이게 불편하다. 이런 것이 suffering 이게 고통이다. 이제 스트레스다. 뭐 페인이다. unhappiness 뭐 이렇게 이제 unsatisfactory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그죠. 이걸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갖고 와서 괴로울 고자로 이제 뚜까를 갖다가 이제 해석한 겁니다. 그죠. 반면 이제 니르바나는 뭡니까? 니르바나. 니르바나는 그죠. 블론 아웃입니다. 그죠? 올 램프에 있는 불을 갖다가 이제 꺼버리다. 그래서 어떤 번뇌의 어떤 그것들이 이제 불꽃이 꺼져버리다. 이게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10년 전에 좀 시간을 내어서 이제 미얀마에 조금 가서 자유명상센터 그죠? 참매 사야도 밑에서 조금 있었는데 그죠? 아침마다 이제 그 예경을 합니다. 그죠? 예경에 이제 법수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법수념. 그래서 불수념, 법수념, 성수념, 불법성을 갖다가 이제 찬양하는 어떤 개송을 읽는데 그죠? 그중에 법수념, 법을 이제 찬양하는 개송에 이제 산티티코, 아칼리코, 에이파시코, 오빠네이코, 빠짜땅, 웬디 다보 윈누히 뭐 이렇게 매일 아침 이제 개송을 하죠. 그죠? 이건 뭐 산티티코는 뭐냐 하면 이제 스스로 보아서 알고 수 있고 그죠? 누가 이제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니 자신이 니가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보고 들으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칼리코 이제 시간을 벗어나 있고 그죠? 에이빠시코 와서 보라는 것이고 오빠네이코 항상으로 인도하고 빠짜땅 웨디타보 윈누히 그러면 그죠? 현자들에 의해서 직접 알아지는 것이다.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게 이제 불교의 어떤 가장 큰 특징들이죠. 그죠? 니 스스로 판단을 해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또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것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게 그죠? 여기 없는 진리가 뭐 부산에 가면 있고 오늘 없는 진리가 내일 그 있고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지금 이 현장이 당장에 그죠? 지금 여기에서 구현돼야지 그게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유일신앙과 좀 이렇게 다르게
와서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모든 거 이제 이게 이건 진리야라는 어떤 그 어떤 경전이나 성전을 갖다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죠? 너는 충분히 의심을 품어보라는 겁니다. 그죠? 품어보고 아니면은 떠나도 좋다는 겁니다. 그죠? 떠나고 하지만 맞으면은 같이 이제 수행하자는 게 이제 불교의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불교는 이제 육도윤회를 말합니다. 그죠? 육도윤회 지옥 아귀 축생, 그죠? 인간 아수라 천신을 말하고, 그죠? 이걸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아라한의 경지에 들어가서 다시 윤회를 이제 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죠? 그래서 무쟁이라고 이제 아라한을도 한문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미얀마에 있을 때 굉장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죠? 왜 상자부 불교가 있고 대승 불교가 왜 따로 태동을 했을까? 그 어떤 시대의 어떤 필요성과 아픔들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대승 불교가 그 미얀마 북부 지역에 가면 아직 흔적들이 남아있죠. 그죠? 특히나 바가안이라는 도시, 천불천탑의 도시에 가면은 일부 그 보살상들이 이제 벽화로 이제 남겨져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죠?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제 대승 불교 굉장히 이단시하고 어떤 같은 불교 틀이라기보다는 이제 전혀 어떤 다른 종교와 같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승 불교는 북방 불교라고도 하고 주로 보면 이제 동남아가 아니다. 북아시아 쪽에 이제 주로 이제 퍼져져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남인도에서 그 태동을 해서 북쪽으로 올라왔죠, 그죠? 그 시대의 어떤 양상들 보면은 처음에 베다 종교가 있었다, 그죠? 베다 종교가 있었고 그 종교들이 이제 제사 만능주의를 따졌습니다, 그죠? 공의제라 그래가지고 뭐 말이나 소를 갖다 바치게 하고 제사를 갖다 지내야지 제사 만능주의죠, 그죠? 제사를 지내야지만 어떤 그 어떤 날씨에 관계된 신들이 제때 이제 비를 내려주고 또 햇빛을 비춰주고 한다 그런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농경 문화가 이제 발달하게 되고 우경 사회 소로 이제 밭을 갈고 쟁기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가는 되면서 이제 농작물들이 많아졌다, 그죠? 그리고 잉여 생산물들이 이제 생김으로 해서 곶간이 생기고, 그죠? 곶간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부호들이 생겨나죠, 그죠? 그러면 이제 크샤트리아 계급이나 이제 바이샤 계급들이 신분제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죠? 왜 우리는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서 이제 그 하는데 왜 브라만 계급들은 그냥 제사를 명분을 해서 최상위 어떤 계급에서 어떻게 보면 군림을 하느냐? 그리고 도시 사회가 이제 발달하게 되죠, 그죠?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하면서 이제는 크게 이제 그 어떤 자연신들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시대도 이제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때 이제 태동한 게 이제 우리 불교와 이제 자연화교였습니다. 이제 신분제, 카스트제도 철폐를 했었고 누구라도 이제 사문이 될수 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수행을 할수 있다라는 걸 허물었습니다, 그죠? 불교 신앙이나 자연화교 신앙, 그 어떤 평등주의를 내세우는 신앙들이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가 서로가 이제 서로를 흡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불교에서도 그 베다 신앙을 흡수를 하려고 하고 베다 신앙 중에서 불교를 흡수를 하려고 하죠. 우리가 뭐 그냥 생각하기에는 힌두교가 더 불교보다 오래되었고 힌두교에서 불교가 태동했다고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죠? 힌두교는 불교 이후에 생긴 종교입니다, 그죠? 그리고 현지에서는 그 힌두이즘, 영어권에서 이제 부를 때 힌두이즘을 부르지만 막상 인도 사람들은 힌두이즘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죠? 사나타나 다르마라고 부릅니다, 그죠? 세상을 어떤 유지하는 어떤 그 법칙들이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가지고 이제 사나타나 다르마라고 말을 하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밀교가 이제 생겨나죠, 그죠? 그래서 민속 어떤 종교들이
것들, 민속 신앙들을 갖다가 불교로 이제 흡수하려고 했던 게 이제 밀교였던 전파였고 그죠. 그 반면에 또 새로운 어떤 힌두교가 이제 태동할 때 베다 신앙을 그 근본으로 해서 다시 브라만 계급들이 자기들 신분을 어떤 복권을 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야 그러면 이제 제사 그렇게 안 지내도 돼. 예전같이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래 안 지내도 돼. 하면서 이제 우파니샤드였던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제 기울기 시작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인생의 사주기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학습기 뭐 가주기 뭐 범행기 유행기 뭐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가정을 가지지 않고 젊은 나이에 이제 슈라마나 이제 사문들이 되는 어떤 그런 풍습들 어떤 관행들이 생기면서 서로가 이제 서로의 어떤 그 흡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불교가 어떻게 보면 밀려버린 겁니다. 그죠? 우리 어떻습니까? 부다가 그 비슈누 신인의 그 아홉 번째 하신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비슈누 신이 열 가지 하신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열 번째 깔리 신은 아직 오지 않는 어떤 신으로 이제 여백을 남겨놓았는데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테라바다 부리즘, 그다음에 이제 마하야나 부리즘, 그다음에 바제다 부리즘, 밀교성을 이제 좀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 불교, 특히나 그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선불교, 선종이다 그러죠. 그죠. 뭡니까? 우리 그 선방에 가면은 입구에 뭐가 적혀져 있습니까? 그죠. 입차문내 막존지에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죠. 입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세상의 지식으로 이제 해석하지 마,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그럽니다. 그죠. 시부도라는 것도 우리가 사찰이가 많이 이제 정각의 어떤 둘레에 이제 그려놓은 사찰들 많이 이제 볼 수 있는데 그죠. 주로 이제 가감의 시부도를 많이 그려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수행이 어떻게 보면 나침반 꼭 그게 어떤 그 길라잡이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보편적인 어떤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시부도도 할 수 있는데 그죠. 그걸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죽음과 이제 생사가 나옵니다. 그죠? 생사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입전수수에서 이제 보살도가 나오죠. 그죠? 그 미얀마에서 이제 고민을 했던 어떤 그 대승불교의 태동의 원인들 그리고 대승불교만 했던 것들 물론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종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모든 종교가 불교들 위시해서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그죠. 그 영적인 죽음을 삶 속에서 이뤄내 가지고 삶 속에서 이미 열반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생산하는 문지방의 문턱이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삶 속에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죽지 않는다라는 그 영생을 말하고 그죠. 천국과 뭐 극락을 말하는 것도 그 천국과 극락에 가기 위해서 이 생을 살아야 된다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그렇게 가려면 그렇게 죽어야 되죠. 그죠? 그렇게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종교 자체가 이제 생사학이라는 겁니다. 그죠? 죽음을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그걸 삼아서 그죠? 죽음에 내 삶을 비춰보아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후회 만큼한 삶을 살게 분명 이거는 내가 가는 순간 후회 만큼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갖다가 인지하는 것. 그래서 어떤 하이데거의 어떤 또 단을 갖고 오면 그죠 죽음으로 성구라는 단을 쓰죠. 죽음으로 먼저 달려가 봄. 그래서 죽음으로 먼저 달려 죽음이나 낭떠러지도 먼저 달려가서 상상적이다 그죠. 뭐 환타지다고 할 수 있지만 환타지가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그죠. 우리는 더 많은 환타지적으로 살고 있고 그죠.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 유의법에 의해서 만든 것들 책상 글상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애초에는 인간의 두뇌 속에 있었던 거죠, 그죠? 환상으로 있었던 게 현전된 겁니다, 그죠? 리얼라이제이션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두뇌 속에 있는 환상들, 판타지들이 그냥 그러면 판타지에 지나지 않냐? 그게 언제 또 구현될 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세상 우리가 더 많은 부분들 이제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
환상의 세상에서 살고 있고, 잠시 봐도 스마트폰이 내 눈에서 5분 이상 안 보이면 불안해지고, 찾아야 되죠, 그죠? 곁에 둬야 됩니다, 그죠? 잠자 잘 때도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고, 교도소에 이제 자매 상담을 가보면 거죠. 뭐 그분들 어떻게 사시나 싶지만 상상을 하죠, 그죠? 내가 나가서 뭘할 거야, 뭘할 거야, 뭐 어떤 집을 사고, 뭐 어떤 직업을 아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공간의 폐쇄성들을 이제 견뎌내는 겁니다, 그죠? 그게 없이 그냥 인간에게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못 살죠, 그죠? 그래서 꼭 환상이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 환상에 빠져가지고 환상만 추구하다 보면은 어떤 일로생 세상에서 벗어나고 환상의 노예가 되고, 주인공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그거는 어떤 그 오용락들이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암환 주인이라는 뭐 어떤 그 선호국에 보면은 한 노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주인공아 주인공아 부르고 스스로 예예 하고 대답하고, 그죠? 그리고 또 스스로 주인공아 주인공아 부르고 남한테 절대 속아서는 안돼 예예 하고 대답한다라는 귀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 남이라는 게 뭡니까? 그 바깥에 어떤 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내 안에 있는 그런 육경과 육근으로 일어나는 것들, 색수상행식 오운들이 쌓여가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시부도에 뭐 우리가 육도를 보면 이제 말 손을 타고 이제 피를 불고 가죠, 그죠? 근데 이제 고삐도 없고 채찍도 없습니다, 그죠? 소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피리는 또 자기가 불지 않고 자연이 그냥 피리를 입에만 물고 있죠, 그죠? 자연이 불어주는 피리를 담으면서 자기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생사의 관념들, 상징적인 죽음들이 이제 시부도에 잘 나타나져 있고, 그죠? 그래서 망우존인 그 제7도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 예비 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돌아가셔야 될 분들, 말기 환자들이 자기 어떤 죽음을 사전에 이제 애도하듯이 예비 애도를 하는 거 있고, 자기가 분명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아루 체득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어떤 그 진리의 세계에 이제 부합할 수 있다. 그래서 인우구방 이제 동거나 원만 남죠, 그죠? 겨울에 내린 눈이다도 눈 하나라도 이제 거기 닿을 수 없을 만큼 펄펄 끓는 어떤 용광로와 같은 건데, 모든 생명들이 이제 다들 하나로 합쳐져 버리는 어떤 경지죠, 그죠? 거기서 이제 반본한인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새 생명이 되어가지고 다시 환생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죽어서 살아나면 이제 생존자는 개념이 되죠, 그죠? 서바이벌이 되고, 서바이벌은 뭡니까? 그 말을 드렸지만 서원과 이제 원력을 가집니다, 그죠? 그냥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죠? 서원의 삶이고, 그래서 보살도의 삶이다. 그래서 무아공성과 궁극이 뭐냐? 보살도라는 게 이제 대승불교의 어떤 궁극이고, 그게 대승불교의 어떤 죽음관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개념이야, 그냥 철학적인 어떤 논쟁이나 사변이 아닌 거죠. 이건 현실적인 이제 실천되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죠? 저는 이제 이게 그 석사 논문을 갖다가 이제 시부도도 써서 제가 이제 창안한 그림을 갖다가 시부도에 10가지 그림에 2가지 그림을 더 그려 넣었었는데, 그죠? 처음에는 이제 출가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시무라 첫 번째 그림이 이제 소를 찾아 나서는 그림이죠, 그죠? 바지 가랭이를 걷고 맨발로 이제 결사의 의지가 돼가지고 나서는 그런 부분인데, 그 전에 이제 뭔가 자기 허물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죠? 내 삶이 이대로 계속 살아 있어도 되느냐,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허무, 마치 내가 나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 같은 진정한 나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느낌들. 그래서 허물을 느껴서 이제 보증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어떤 그런 형상을 갖다가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더 첨가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제 1도에서 애초에 읽지 않았는데 뭘 찾았겠느냐, 그리고 철진한 늦가을 매미 소리만 가득하네, 뭐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 나무를 1도하고 10도하고가 합치면, 그죠? 한 나무가 됩니다, 그죠?
어떤 개성을 갖다가 증명하는 어떤 일이 되는 거죠, 그죠? 많은 곳을 찾아 헤매었던 것 같지만 사실 그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죠? 360도 기한을 말하고 있죠, 그죠? 환상해양을 말하고 있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보살도가 궁극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대승불교의 죽음은 뭐냐 하면은 그 공성과 모화를 체득한 보살이 행하는 어떤 실천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경지에서 이제 불교를 들여다봐야 되겠고, 그래서 조주와 투자 스님의 또 어떤 그 선문답이 있죠, 그죠? 대사저인이죠. 대사저인 각할시 여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크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그죠? 투자 스님이 불어야행 투명수도라고 말하죠, 그죠? 밤에 다니는 것을 허락지 않으니 밝음을 쫓아서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죠? 죽음을 통해 가지고 활용을 말합니다, 그죠? 죽음을 삶 속에서 죽어 가지고 그 죽음을 활용을 해서 가장 보람된 어떤 그 가장 값진 삶을 살아내는 그게 어떤 보살도 행위죠, 그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만 비로소 산 사람 진정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지만 비로소 제대로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라는 어떤 구절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 연이어 가지고 가다가 죽은 뱀을 만나거든 때려 죽이지 말고 밑 빠진 강주리에 담아서 제발 돌아오너라. 뭡니까? 보살도 행을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같이 그 길을 가라 하는 겁니다, 그죠? 도와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지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불교의 상징적인 죽음, 종교적인 죽음을 갖다가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 생사가 없음을 아는 것이 생사 없음을 체득하는 것만 못하고 생사 없음을 체득하는 것은 생사 없는 것에 개합하는 것만 못하며 생사 없음에 개합하는 것은 생사가 없음을 활용하는 것만 못하느냐. 이런 어떤 그 진심직설의 어떤 응구가 태농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사 없음을 활용하는 것, 무아의 공성을 활용하는 것은 보살도의 궁극이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그 죽음을 삶 속에서 그렇게 죽어서 그 죽음을 활용해서 가장 값진 어떤 보살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볼수 있다는 것으로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